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차, 그, 렉서스 스포츠, 사이드 스텝을 튜닝하러 왔는데요. 먼저 예약을 해놨는데 물건이 없어서 지금 못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약이 잡혀서 오늘 하러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택할 사이드 스텝은 오프로드 험한 길을 가니까 쌍남자는 오프로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일스톤의 신제품! 빠밤! 저 이제 언더커버 했던 그곳이에요. 그거! 세트로 맞춰보려고. 자, 보십시오. 빠밤! 빠밤! 짠짠짠! 자, 지금 보면 레드가 들어간 건 레드가 포인트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근데 저희가 언더커버도 레드고 해서 이 레드가 있고 이쪽에 보면 블랙. 블랙? 아, 반대쪽은 블랙? 블랙. 근데 레드가 낫죠? 아, 약간 포인트에 있는 게 낫다. 포인트는 레드가 낫죠? 아니야, 우리 블랙 차에 그냥 블랙으로 들어간 게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여. 이게 나. 아무리 봐도. 근데 보는 눈에 따라 다 틀리니까. 아, 근데 나랑 또 이 양반의 의견이 안 맞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희 거, 그 렉슨 스포츠 사이드 발판 튜닝을 왔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지금 달려있는 제품들 보시면은, 요런 게 달려있어요. 네. 달려있는데, 오늘 저희가, 한번 사이드 발판을 바꿔갖고, 한번 멋있게 한번 가볼게요. 요 제품은, 이번에 마일스톤에서 나온 제품인데, 디자인이 좀 특이해요. 디자인이 네. 어떤 거라고 했죠? 이 제품은 케이트 소총에서 모티브를 따서 만드셨대요. 케이트 소총. 네. 저 미사일 하나 장착한 거 무슨 뭔가 무기 하나 다른 것 같아. 진짜 뭔가 이렇게 당기면 피스톨 나갈 것 같고. 자, 공개! 봐봐! 오, 미사일 들어가 있네. 가격은 이게 45만원. 45만원. 그리고 지금 이제 나오는 건 또 50만원짜리는 여기 그 저거래요. 그 뭐지? 랩터 도장으로 바뀌면 50만원 정도. 5만원 정도. 랩터 도장? 이 정도 무게면 여러분들. 차 조심해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무게면 대략 한 몇 키로? 15키로? 16키로? 경량이네. 많이 무겁잖아. 지금 사이드 스텝 튜닝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제 장착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장착 올렸습니다. 벌써 간지나기 시작하네요. 고정시키고 있어요. 아, 간지나기 시작하네요. 자, 전체적인 모습 빠밤. 여기는 다 된 겁니다. 10mm 조그만 거 두 개만 더 쏘면 된대요. 여기가 완성된 거. 자, 여러분, 전체적인 느낌. 근데, 뭐, 바꾸든 안 바꾸든 별 큰 의미는 없는데. 아무튼, 원래대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액세서리용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세트가 아니어서 얘는 10만원. 레드 포인트 들어간 거는. 그리고 이것만 세트로, 이것만 다 해서 원 물건은 45만원. 얘 포함하면 55만원. 자, 이제. 다 됐으니까. 자, 완성. 볼게요. 자, 요거하고, 요쪽 거하고, 요거하고, 원래 없는 거. 원래, 순정. 순정 뭐야? 무게는 비슷합니다. 이거 다뤘다고 덩겁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블라켓이나 다 합치면 이거나 무게 비슷합니다. 이렇게 딱. 자, 변한 모습이 빠밤.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비교가 되시죠? 자, 순정 발판, 사이드 스텝이랑 그리고 변경갱 튜닝한 사이드 스텝. 확실히 느낌이 들리죠? 아, 간지나네. 확실히 은색이 들어간 게 간지가 나.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마일스톤에서 새로 나온 사이드 발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 이제 사이드 발판 장착했습니다. 일단 개멋있네요. 지금까지 캡락스의 핫도그앤떨리오 였습니다. 유튜브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땡큐.